we go, losing self-control. I keep telling myself, but I don't wanna let you know. Is this what we become? 안녕하세요, 문화한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해주시면 좋은 스트레칭을 준비했는데요. 하루 종일 굳어있고 또 피로도가 쌓여있는 몸을 시원하게 풀고 주무실 수 있게 꿀잠 자게 해주는 스트레칭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꼭 찌뿌둥하신 분들은 하고 주무시면은 굉장히 아침에 개운하실 거예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영상 부분에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 스트레칭 운동 영상 같이 해보실게요. 네, 첫 번째 동작은요. 삐뚤어진 골반을 틀어진 거를 잡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하고 굳어있는 엉덩이 짧아진 근육에도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동작부터 해볼게요. 자, 먼저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구부려 주시고요. 이때 골반이나 네, 엉덩이 근육들이 많이 유연하신 분은 앞에 꺼낸 다리를 기역자 정도로 더 꺼내주시면 좋고요. 너무 무리가 되거나 안 되시면 약간 삼각형처럼 접어주시면 돼요. 뒤로 쭉 뻗은 다리는 뒤를 돌아봤을 때 일직선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손 가볍게 흔들흔들 움직여주세요. 호흡은 항상 천천히 마시고 편안하게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구부려준 오른쪽 엉덩이가 조금 편해진 느낌이 드시면요, 팔꿈치까지 구부려서 내려가 보실게요. 이때 팔꿈치를 구부리실 때도요, 어깨가 움츠러들지 않게 겨드랑이 밀어주셔서 어깨랑 목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른쪽 엉덩이는 최대한 바닥에 더 눌러주시고요. 왼쪽 허벅지 앞부분, 고관절 앞부분도 같이 누르는 힘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좀 더 유연성이 좋거나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요, 이제 양손을 앞으로 쭉 펼쳐서 상체를 좀 더 깊숙하게 아래로 눌러주세요. 셋, 둘, 하나. 천천히 상체를 다시 일으켜서 올라오실게요. 반대쪽도 풀어볼게요. 이제 왼쪽 다리를 접어서 앞에 두시고, 뒤돌아봤을 때 뻗은 오른다리가 일자인지도 체크해 주실게요. 가볍게 좌우로 핸들 핸들. 골반이 많이 짝짝이시거나 한쪽 근육으로 많이 쓰시는, 예를 들어서 짝짝이 짝다리를 많이 짚고 서 있으신 분들은 더 엉덩이 근육이 뻐근함을 느끼거나 잘 안 되는 쪽이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쪽 방향을 한 번씩 더 해주세요. 자, 이제 팔꿈치까지 내려주시고요. 계속해서 양쪽 엉덩이 힘으로 골반 앞쪽을 더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엉덩이가 떠있지 않게 엉덩이는 바닥 눌러주시고요. 편안하게 호흡을 해주시고요. 코로 마실 때는 내 등이 차오르는 느낌, 공기가 가득 들어온 느낌이 들게 마시고, 입으로 내쉴 때 좀 더 엉덩이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자, 이제 괜찮으신 분은 팔 뻗어내서 배꼽 가슴을 다리 쪽으로 더 눌러주세요. 상체 내려가도 엉덩이가 따라가시면 되고요. 계속 엉덩이를 바닥에 더 눌러주세요. 처음보다 점점 동작이 익숙해지거나 시원함을 느끼도록 긴장을 풀어주세요. 마지막 내쉬는 숨에 좀 더 깊게 누를게요. 하나.
복부의 힘으로 천천히 상체를 가지고 올라오실게요. 뒤에 있던 오른다리를 앞으로 돌려서 이제 두 다리를 펴주실게요. 자, 이번에는요,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서 엉덩이 옆에 발 뒤꿈치가 딱 붙이게 해주세요. 깔고 앉으시면 안 되고, 엉덩이 뒤꿈치. 이때 무릎 허벅지 사이는 예쁘게 붙여주실게요. 너무 왼쪽으로 몸이 쏠려있지만 않게 최대한 내 체중을 오른쪽 엉덩이도 실어주세요. 자, 피고 있는 왼발가락은 얼굴 쪽을 향해서 바짝 당겨주시고요. 양손을 만세 들어서 숨 마시는 숨에 키가 쭉 하고 위로 위로 자라난다. 그대로 내쉴 때 피고 있는 척추를 최대한 너무 곡초처럼 둥글리지 않으면서 내려주실게요. 자, 내려간 두 손은 어깨 힘으로 부들부들 버티지 않게 긴장을 툭 떨궈주고요. 뒤꿈치를 더 앞으로 밀어내시면서 왼다리 뒤쪽까지 찌릿찌릿한 자극을 같이 써주세요. 호흡은 계속 하실 거예요. 편안하게. 특히 엉덩이가 밑으로 많이 처져 있으시거나 허벅지 뒤쪽이 짧아 있으시면은 골반이 위아래로 짝짝이 틀어지기가 쉬워요. 허벅지 뒤쪽 부분은 항상 유연한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마보다는 가슴이랑 배꼽이 허벅지에 더 가까워지게 먼저. 하나, 천천히 상체를 가지고 올라오실게요. 자, 이제 반대로 바꿔볼게요. 이제 왼무릎 접어주시고 엉덩이 옆으로 뒤꿈치가 오게 다리 사이를 붙여주세요. 자, 오른쪽 발가락 얼굴 쪽으로 꺾어주시고요. 손 만세할 때 가슴 활짝 펴면서 허리 커졌다. 내쉴 때 길어진 허리 그대로 발가락 쪽으로 더 길게 늘리면서 상체를 낮춰주실게요. 손은 손이 닿는 떨어지는 위치에 그대로 깔궈주셔야 돼요. 더 많이 발을 잡거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등을 동그랗게 말리기 하거나 손으로 밀고 가시면 돼요. 어깨를 툭 깔궈주세요. 왼쪽 엉덩이를 자꾸 눌러주려고 하시면서 너무 엉덩이가 많이 뜨시는 분은 엉덩이 밑에 낮은 쿠션이나 책 같은 거, 말랑말랑한 건 더 좋고요. 살짝 깔아주셔서 수건을 돌돌 말아주셔도 좋고요. 조금 더 엉덩이가 눌리는 느낌이 들게 하시면 더 좋고요. 두 번. 하나. 다시 천천히 올라갈게요. 이렇게 좌우를 번갈아가는 스트레칭은 아까 동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쪽, 더 힘든 쪽을 한 번 더 해주시거나 더 시간을 오래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는 편안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고 무릎 늘리는 게 아프시면 앞바다리 해주실게요. 자, 오른팔을 앞으로 나란히 왼팔 꿈치 안에 끼워주셔서 쭉 가슴 가까이 당겨주고 시선은 손이랑 반대쪽인 오른쪽을 멀리 보실게요. 어깨가 턱에 닿게 끌어올리지 마시고 어깨를 내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목선까지 예뻐지게 늘려주고요. 안에 낑겨있는 오른 팔뚝과 어깨 바깥쪽이 시원함을 느끼도록 내쉬는 숨에 점점 더 가슴 쪽으로 밀착시켜요. 깊게 숨 마시고 입으로 가느다랗고 길게 내쉴게요. 한 번 더 쭉쭉. 다시 정면으로 할게요. 그대로 안에 끼워있던 오른손을 만세해주세요. 자, 만세한 오른손을 목 뒤에다 붙여주고요. 왼손으로 팔꿈치를 감싸서 머리 뒤쪽으로 살짝 감춰주세요. 아주 팔 어깨 유연하신 분은 고개가 정면을 보게 해주시면서 뒤통수로도 뒤로 숨긴 오른 팔뚝을 더 밀어내세요. 가슴 앞쪽 겨드랑이까지 시원해지게.
하나 더. 네, 좋아요. 자, 내려주신 팔 바로 바꿔서 이제 오른팔 안에 왼팔을 껴주시고 시선은 왼쪽 끝 멀리 볼게요. 자, 이때도 어깨와 턱이 만나지 못하게 어깨를 더 꾹 눌러주시고요. 너무 허리를 과하게 꺾는다거나 뒤로 말리지 않게 일자로 쭉 키가 계속 커진다는 느낌을 주셔야 돼요. 둘, 팔뚝 바깥쪽, 어깨 축지까지. 하나. 자, 그대로 안에 껴있던 왼팔 만세. 손바닥을 목 뒤에 붙이시고요. 오른손, 왼쪽 팔꿈치 잡아서 가볍게 당겨주실게요. 이때도 유연성이 좋으신 분은 고개 정면을 향해 조금 더 치켜 올려주면서 가슴이 더 활짝 펴지게 등을 더 쭉쭉쭉 늘려주세요. 둘, 하나. 그대로 양손 다시 풀어주실게요. 자, 이제는요. 등을 대고 천천히 누워주실게요. 자, 누워주신 상태에서 이번에는 아까 처음 동작에서 했던 골반 교정이 되면서 엉덩이 굳어있는 걸 늘려주는 동작을 누워서 허리에 부담이 좀 덜 되게 해주실게요. 자, 오른쪽 다리 구부려 왼쪽 무릎 위에 펼치시고 왼다리가 기역자가 되게 들어 올려요. 이때 양손으로 왼쪽 허벅지 뒤에서 깍지를 걸어주시고요. 최대한 무릎이 수평이 되게 하시면 더 좋아요. 너무 안에 있는 무릎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이 바깥쪽이 늘어난 느낌이 들 때까지만 후 내쉬면서 가슴을 향해 두 무릎을 끌어당겨주세요. 너무 깍지 낀 손으로 잡고 있는 왼쪽 무릎 아래로 떨구시는 것보다는 기역자 각도를 지켜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세를 맞춰주시고 자극을 느끼기에 더 좋아요. 자, 스쿼트 같은 동작 할 때 우리 고관절 쓰면서 엉덩이 늘리는 것처럼 지금 스트레칭 하실 때도 허리를 말아서 엉덩이가 떠 있으면 엉덩이 느낌이 잘 오지 않아요. 꼬리뼈 바닥에 눌러서 오리궁뎅이 상태에서 팬티라인만 접듯이 다리를 당겨주는 거예요. 계속 점점 당겨와도 엉덩이는 계속 바닥에 붙어있게 해주셔야 돼요. 셋, 둘, 하나. 좋아요. 바로 반대로 바꿔서 해볼게요. 이제 오른 허벅지 뒤에 손깍지. 왼쪽 무릎만 너무 들어오지 않게 무릎을 밀어낸 상태에서 지그시 당기세요. 자, 꼬리뼈 뜨시면 안 돼요. 엉덩이는 계속 꼬리 엉덩이 뒤로 더 뽑아주시고 배꼽을 향해서 허벅지를 더 가까이 끌어오세요. 이 엉덩이 근육통을 잘 못 느끼신다거나 힙이 많이 아래로 늘어져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칭부터 엉덩이부터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 지금 엉덩이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 팔 힘이나 어깨에 힘을 주면서 다리를 당기시면 안 돼요. 다른 부위는 더 긴장을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 더. 네, 잘하셨어요. 다리를 풀어주시고 발바닥을 내려주실게요. 자, 이제 뒤쪽을 늘렸으니까 이번에는 팬티라인 부분인 고관절 앞쪽. 거의 현대인분들은 앉아서 좌식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고관절이 타이트하고 이렇게 접혀있는 상태로 많이 굳어지기 쉬워요. 그런 분들은 꼭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서 발뒤꿈치가 엉덩이 옆에 오게 발등 전체를 발등으로 바닥에 누르세요. 발목을 꺾고 계시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발등을 눕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대로 이 자세에서도 나는 허벅지 앞쪽이 찢어질 듯이 너무 자극이 많이 된다 하시면 너무 힘을 줘서 무릎을 누르지 마시고 살짝 들고 계셔도 되고요. 왼쪽 다리는 세우셔도 되고
많이 유연하신 분들은 그 위에 왼쪽 다리를 접어서 얹어주시면 돼요. 자, 어깨 긴장 풀리게 팔 차렸던 대로 이때도 등이 너무 따라 올라가면서 어깨가 같이 움츠러드시면 돼요. 브래지어 라인 바닥에 더 눌러주려고 하면서 올라간 어깨를 아래로 잡아내리세요. 허리가 들려있다고 해서 배힘을 놓으셔서 더 들어올리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쉬는 숨에 꾹 하고 복부랑 무릎을 눌러주세요. 많이 고관절이랑 허벅지 앞쪽이 유연하신 분들, 많이 부드러우신 분들 거의 통증이 없이 시원함만 느끼실 거예요. 근데 많이 타이트하시면 조금 아프다는 느낌이 오실 수 있어요. 적당한 압력으로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자, 얹었던 다리 먼저 빼고 조심히 깔린 다리 또 꺼내주고요. 반대쪽 빼볼게요. 발뒤꿈치 엉덩이 옆에 발등을 바닥에 누르고 가능하신 분은 그 위에 반대다리까지 포개주실게요. 손 편안하게. 자, 귀 어깨 사이 항상 멀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동작을 할 때도 일부러 내가 목이나 손목을 두껍게 만들 생각이 아니시라면 항상 의식을 해주셔서 어깨를 계속 내려주셔야 돼요. 네, 왼쪽 앞벅지랑 연결되는 팬티라인 앞쪽이 당겨지고 시원해지는지 계속 찾고 느껴보세요. 마지막. 자, 그대로 얹었던 다리 꺼내고 딸린 다리도 꺼내주실게요. 허리 뻐근하지 않게 살짝 눌러주실게요. 자, 이번에는 발바닥끼리 붙여서 나비 자세를 누워서 하실 거예요. 발을 붙여주시면은 그대로 발의 옆날 부분이 바닥에 닿게 떨궈주세요. 무릎에 힘 풀어주시고 골반에도 힘을 풀어주셔야 돼요. 완전히 골반과 다리에 힘을 풀어서 편안한 느낌이 허벅지 안쪽과 골반에서 느껴지게 해주세요. 허벅지 안쪽 운동 하시고 휴식 자세로 해주셔도 좋고요. 골반이 안으로 많이 말려 계신 분들도 조금 이완시킬 때 아주 가볍게 이완시키기 좋고요. 계속 호흡하시면서 점점 더 몸에 들어갔던 긴장이 풀리게 해주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통이 심하신 분들은 이 동작 해주시면 좋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시면은 이 누워있는 이 동작 하실 때 허리랑 엉덩이 중요한 지점이죠. 엉덩이 가장 윗부분에 넓적한 뼈가 있어요. 거기 밑에다가 따뜻한 물수건이나 아니면은 찜질할 수 있는 팩 같은 거 따뜻하게 달궈서 깔고 누우시면은 배 아프신 거랑 허리 뻐근한 게 굉장히 많이 좋으실 거예요. 자, 그대로 다리 모아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동작 할게요. 양손을 옆으로 나란히 해주시고 어깨보다 손이 올라가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밑에 다리 두 다리로 뻗으실 건데 오른 다리만 일자로 펴고 왼쪽 다리는 구부려 올려서 반대 손인 오른손으로 왼무릎 잡아 천천히 옆구리를 비틀어 주실게요. 정확한 자세로 호흡과 같이 해주시면 아주 허리가 굉장히 시원해지는 동작이지만 잘못하시거나 무리하면 허리를 더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더 신경 써주시면서 너무 꺾거나 아니면 힘으로 너무 세게 누르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왼손바닥, 왼쪽 팔뚝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무릎은 너무 바닥까지 붙이지 않아도 좋아요. 등허리에서 시원함을 느낄 정도까지만. 하나.
좋아요. 천천히 허리 부담과 함께 다리를 갖고 오시고요. 자, 반대로 해볼게요. 왼손으로 오른 무릎 바깥쪽을 감싸서 천천히 척추에서 트위스트. 시선은 반대 바닥 직분 오른손을 바라보시고 지그시. 자, 내 손의 힘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힘으로 누르지 마시고 호흡을 깊게 내쉬다 보면은 점점 누르고 있는 힘이 풀려지고 몸이 더 긴장이 이완되시는 게 느껴질 거예요. 셋. 둘. 배 흘러내리지 않게 내쉴 때는 배꼽을 쏙 납작하게. 네, 좋아요. 천천히 제자리 조심히 가지고 오시며 두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볍게 안아주세요. 조금이라도 뻐근했던 등과 허리가 조금 편해지게. 일어나실 때도 이대로 바로 주무셔도 누워서 주무셔도 좋고요. 아니시면은 천천히 올라오셔서 앉아주실 거예요. 자, 어떠셨어요? 이렇게 해서 전신을 풀어주시는데 조금 더 하체랑 그리고 골반 위주로 더 많이 이완을 시켜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훨씬 다리 무거움이나 아니면 못 뻐근했던 게 많이 풀어지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운동으로 또 만나요.